젊음, 스카이다이빙, 세계여행, 클럽, 파도타기, 멋진 친구들, 환상적인 바닷가, 숨이 턱 막히는 절경, 모험, 그리고 무엇보다 이쁘고 섹시하고 활기 넘치고 와우, 여러 의미로 엄청난 여자친구들.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한 유튜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하죠. 오늘 알아볼 유튜버는 제이 알바레즈라는 인플루언서인데요.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며 여자친구와 즐거운 때들을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환상적인 바닷가에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이킹을 즐기기도, 이렇게 스카이다이빙도 자주 하는데 일반적인 스카이다이빙부터 기상천외한 스킬을 보여주는 스카이다이빙도 하죠. 이렇게 와우.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스케이트보드도 즐기고 또 이렇게 하늘에서 트램펄린을 즐기기도 하고 말이죠. 또 미남 미녀 친구들과 함께 여행 중에 춤을 춰야 되기도 하고 클럽에서 젊음을 만끽하기도 하며 그리고 헬기를 이용해 수상 스포츠도 즐기곤 하죠. 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야? 이렇게 양옆에 여자 친구들을 끼고 이런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여친이랑 이렇게 꽁냥대기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 탱크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직접 여자친구에게 타투를 해주기도, 바주카 풀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여자친구와 숨이 턱 막히는 석양을 바라보기도 하죠. 제이 알바레즈의 채널은 단 24개의 영상으로 무려 122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는 유튜버이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까닭이죠. 제이 알바레즈는 1995년 미국 하와이 출신 인플루언서로,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 미남 중에 미남만 할 수 있다는 알마니아 케빈 클라인 모델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유명해지기 전에는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기도 했죠. 각종 유명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하였고 특히 헤이라는 곡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DJ 아프로잭이 만든 곡으로 조회수가 무려 1억 7천회가 넘을 정도로 인기 있던 곡이죠. 아무튼 알바레즈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인데 그의 본 계정의 팔로워 수는 무려 850만 명이 넘어가죠. 알바레즈가 유명해진 건 텀블러에 올라간 그의 스카이다이빙 영상에서부터 시작됐었다고 하는데요. 돌고래 튜브를 타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영상으로 추정하고 있죠. 솔직히 저도 알바레즈가 무엇으로 이렇게 꿈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게... 네, 정말 잘생겼네요. 이제 알겠네. 물론 온라인상에서의 삶이 실제 인생과는 다를 수가 있지만 보여지는 그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부럽다 못해 경외심까지 느껴질 정도죠. 아무튼 저도 올해에는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곰이었습니다.